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간관계 명언 8가지 어떤 명언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리어왕 셰익스피어.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두 번째, 로렌스 굴드.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이 귀와 눈을 닫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 모건 프리먼.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 대한 보답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네 번째, 헨리 제임스. 남과 교제할 때 먼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으므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맹장.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여섯 번째, 세종대왕.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일곱 번째, 앤드류 매튜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다. 여덟 번째, 리즈 카펜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편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이다. 앞서 나온 명언들은 정말 하루하루 나이가 들수록 와닿는 그런 명언들 같아요. 오늘은 인간관계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